자, 오늘은 또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가게 될까요? 두 분의 전문가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SS의 김태성 본부장님, 헤르메스 스탁의 하청환 본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지금 오후 2시 22분 지나가고 있는데 양시장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2800선 터치해줬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부장님 시장 좀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참 지수는 올라왔는데 네. 우리 계좌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라고 이제 느껴질 수밖에 네. 없는 증시의 연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전일 미증시가 휴장함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도 주도주가 굉장히 강하다라기보단 시총상이 몇 기업이 지금 강하면서 지수를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중소형주 안에서는 개별 뉴스가 좀 나오는 종목분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다. 오늘 오전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 관련주 그리고 장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어떤 수급의 강도가 조금씩 이제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는 쪽의 종목군들 안에서 혹은 가격적인 어떤 메리트가 있는 저평가 대형주들의 오늘 반등세가 두드러지는 날이었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수 정말 오랜만에 흐름도 좋았는데 그렇죠. 자세히 살펴보면 일부 종목들이 이끌어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들 가지신 분들은 네. 오히려 소외감을 느꼈던 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슈를 가진 종목들, 가격의 메리트가 있었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청환 본부장님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좋기는 한데 네.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미증시 휴장에 쉬어가는 국내 증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결국엔 지금 대의장에서 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미니 나스닥 같은 경우 지금 0.63%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140불 돌파했습니다. 대의장이 지금 7%가 넘게 올라가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5% 올라가면서 156불을 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ARM 같은 경우는 12% 정도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주가 굉장히 강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10시 이후부터 대의장이 열리니까 그 흐름들이 나오면서 미니 선물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불을 뿜어주면서 지금 지수 상승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기점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선물 같은 경우는 누적이 지금 1조 7천억 수준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전일 기준으로 1조 8천억 정도 규모인데 최근에 이제 작년 11월부터 기준으로 봤을 때 선물의 총 누적액이 2조를 넘어섰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밴드 상단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직전까지 선물의 총 누적량이 마이너스 4조였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6조가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수급에 들어온 상황이고 사실 기간은 오늘 더 들어와야 돼요. 지금 2천억 들어오고 있는데 사실상 선물이 단기간에 3조 넘게 들어왔는데 기간에서 수급 꼴랑 7천억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1.5조 정도는 같이 맞춰주는 흐름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걸로 본다라고 한다면 지수의 상방은 더 열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본장에서 특별한 뭐 실업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21시 30분에 발표가 나는데 그 부분에서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대의장에서의 이런 흐름들이 본장에서도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럼 아마 내일 야간 선물 급등을 하면서 다음 거래를 또 급등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글로벌 시장 안에서 기술주가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이면서 우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도 좀 불을 지펴주고 있습니다. 해당 이슈 때문에 지수가 잘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수급의 특징이 더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어떠한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어떤 종목의 특징을 가져가게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최윤 앵커와 함께 지금 수급적 특징을 보이는 종목들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3천억 원 넘게 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이코리아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삽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SK, 네 번째로는 DB하이텍, 그리고 다섯 번째로 굉장히 의외의 이름이 올라와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시장에서 다섯 번째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삼성전자, LG화학, LX세미콘, HMM,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하이브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리가켄바이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인 듯하고요. 두 번째로는 SOOP, 그리고 세 번째로는 JYP 엔터, 네 번째로는 삼천당 제약, 다섯 번째로는 청담 글로벌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카페24를 오늘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에코프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주성 엔지니어링, 다섯 번째로는
태성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있을까요? 먼저 코스피입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시장에서 SK이노베이션을 가장 많이 담고 SK를 가장 많이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DB하이텍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삼성전자, 네 번째로는 LG디스플레이, 다섯 번째로는 LG전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기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HMM 매도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네이버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기관 투자자도 오늘 외국인과 함께 LG화학 현재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는 카페24를 가장 많이 현재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아치운 기업이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기관은 오히려 매수 집중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 세 번째로는 실리콘2, 네 번째로는 인탑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원익큐엔시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리가켐바이오, PSK홀딩스, VT, HPSP, 동진세미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상황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담아내고 덜어내는 흐름들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님들은 어떤 종목을 특징주로 보고 계시는지 지금 화면으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서는 KC텍과 바이넥스를, 하정한 본부장님께서는 KB금융과 HMM을 오늘의 특징주로 잡아주셨습니다. 한 종목씩 수급적 상황을 좀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KC텍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상승세 좋습니다. 오늘 고가 5만 원 터치하기도 했는데 네. 최근에 계속 상승하고 있는 이 흐름 좀 뒷받침되고 있는 것을 어떤 부분으로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앞서서 하창원 본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결국엔 지금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아직 52주 신고가 혹은 역사적인 신고가로 가지 못한 기업들 중에 신고가 영역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을 가진 기업은 충분히 아직은 트레이딩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캐시텍의 여러분들이 수급 화면을 보시면 연기금이 계속해서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음을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기금이 계속 지난 5월 초부터 들어왔었고 또 이제 6월 달 들어오면서 외국인의 수급까지 지금 같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 앞단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5만 4천 원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어서 반도체 IT 그중에 이제 장비주를 좀 고민을 하신 분들에게는 캐시텍이 충분히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성능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성능이 올라간 만큼 공정은 복잡해 또 그 공정 안에 CMP라고 하는 공정에서 KC텍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게 가져가는 기업이기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의 수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한미반도체랑 이수페타시스보다 좀 후발주자로 볼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에 고객사의 이제 증설 지연이 조금 문제가 됐었습니다. 뭐 증설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 했지만 KC텍에 대한 수주 양도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2분기 들어오면서 수주잔고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보면 증설을 한다고 했었다가 못한 그 부분이 이연이 된 게 지금은 이제 장점으로 부각이 되면서 충분히 지금의 위치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IT 아직은 여전히 또 공략 가능하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뭐 상승세 상당한데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상당합니다. 6월 중에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께서는 첫 번째 종목으로 KB금융 잡아주셨습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데 어제 상승세는 또 외국인과 기관이 잘 받쳐줬습니다. 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KB금융.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일에도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한 2-3거래일 동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도를 좀 하다가 다시 좀 턴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고요. 지금 장중 수급으로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일단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2-3거래일 전부터 이제 수급이 빠질 때 중요 이평선이 좀 이탈이 될 뻔 했었는데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오면서 그 부분을 돌파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단기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배당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이 현 시점에서 배당주 쪽에서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는 KB금융이 추세적으로 이탈이 나온다라는 것은 나머지 배당주들에게도 사실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이게 박스권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재상승 흐름들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맞게끔 또 수급 자체도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3분기와 4분기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이벤트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이제 지수 상방에 대한 지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작년부터 강력한 외국인의 수급 트리거를 만들어낸 게 밸류업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균등 배당을 도입을 하고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어떠한 과정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표 부분으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겠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KB금융 자사주 매입 관련 이슈도 있고 균등배당 측면에서도 이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 더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뭐 수급도 워낙 잘 보여지고 있어서 KB금융 그 상승세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태성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이넥스 잡아주셨는데 네. 오늘 이렇게 강력한 상승세 있는 종목들 포착이 됩니다. 이 네.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바이넥스 또한 네. 최근에 보면 기관의 수급의 연속성이 좀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추가되고 있는 시점이기에 충분히 올해 3월 달에 기록했던 고점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판단을 하시면서 배팅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바이넥스가 떠오르는 상황. 뭐 중간중간에 노이즈는 분명히 있겠지만 받쳐주는 실적으로 돌파해 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바이넥스는 셀트리온과 굉장히 지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앞서서 이제 우리가 기관과 외국인 수급에서 좀 특별한 그러니까 오랜만에 본 기업이 이제 셀트리온이라고 한번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셀트리온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FDA 품목 허가된 제품이 이제 하반기에 매출이 잡히게 되면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원래는 이제 임상용 전문 기업에서 이제 상업용 전문 기업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오히려 외형적인 성장은 충분히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넥스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외형 측면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보이고 있는 상승세 얼마나 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좀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은 HMM입니다. 오늘 3%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 네. 수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수급도 이 종목은 네. 이거래일 전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가장 중요한 SCFI 지수가 굉장히 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3,000선 돌파한 이후에 3주 연속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폭 자체도 굉장히 좀 가파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작년 하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3배가 올랐거든요. 거의 이제 소형, 중소형주가 급등하는 것만큼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 이런 해상 운임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주가가 뭐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죠. 물론 이제 HMM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에 대한 이런 전환이라든지 그런 흐름들을 보시긴 해야 되겠지만 운임 지수에 따른 1분기 이후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증권가에서도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운임 지수에 대한 이런 중국의 수출 밀어내기라든지 홍해 관련된 이벤트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운임 지수에 따른 뭐 한동안의 좀 들썩거림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HMM은 지금 또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운임 관련된 종목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인데 HMM 역시나 얼마나 더 힘을 가져갈 수 있을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 두 분과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드립니다.